하다가 제가 고향이 경남인지라 이번에는 그냥 경남 쪽으로 고향에서 좀만 이제 예술 창고에 제 2의 예술 창고로 꿈을 키워보고자 거기를 다 정리를 하고 이렇게 내려오게 됐습니다. 부족한 거는 너무 많지만 앞으로 우리 선생님들께서 좀 많이 도와주시고 또 관심을 가져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예술 창고 오픈을 하신 우리 원숙이 대표님 정말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그리고 이제 고향에 와서 고향 지역에서 이런 문화예술 분야 중에 또 미술을 또 사랑하고 아끼는 마음으로 또 작가로서 여기 용원에서 이렇게 오픈을 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진해는 이제 마산 창원 진해가 통합이 되어서 지금 진해구로 진해구 여기는 용원입니다. 그리고 이곳이 옛날에는 바닷가 있습니다. 바닷가 메리블라 하면서 이래 물류를 할 수 있는 항만이 들어서고 했는데 용원이 또 진해에서는 인구가 제일 많은 곳입니다. 이곳이 제일 진해에서 인구가 많은 곳이고 유동 인구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래서 부산과도 가깝고 그렇다 보니까 이제 여기 이제 문화 예술에 있어서 미술 분야 이제 초석을 좀 이제 마련한 것 같습니다. 우리 원숭이 선생님 통해서 이렇게 이 지역에서 많은 활동을 또 보여주시고 또 전국에 다니면서 또 강의도 하시고 또 미술 문화에 많은 영향을 주시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저는 이제 경남협 회장이지만 이제 경남에 18개 지부가 있습니다. 18개 지부를 다 같이 이래 아울러서 같이 소통을 하면서 가야 되고 이곳 용원에서도 우리 원숙이 선생님이 하시는 일 좀 제가 좀 잘 될 수 있도록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면 하는 바람이고 저도 집이 또 진해입니다. 고향이 진해고 또 우리 원숙이 선생님은 저랑 또 갑창입니다. 그래서 더욱더 제가 힘단 때까지 많이 활동할 수 있도록 조금이나 보탬이 되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오신 분들 정말 감사드립니다. 네, 근데 이제 원숙이 선생님 개인전 저 김해에서 할 때 만나 뵙고 또 영동에서 할 때 영동 환관에 가면은 환관역이 아주 좀 이야기가 참 재미있는 얘기예요. 거기서 연주도 하고 그랬거든요. 예, 그런데 문자가 왔는데 여긴 거예요. 코로나로 굉장히 좀 힘든 시기를 보내고 신앙에 사단지에 이사를 왔거든요. 그래서 너무 반가워하고 대박, 헐 선생님 나 신앙 살아요 이랬거든요. 그래가지고 이것도 뭐 좋은 일이 되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요. 여기 보니까 그림을 마시다 되어 있네요. 근데 음악도 그리면 참 좋겠네요. 음악도 노래로 이제 선율을 그린다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좋은 공간이 있어가지고 또 저는 이제 진해 창원의 시립합창단 단무장을 오랫동안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여기 용원 쪽에는 사실은 조금 예술 쪽이 조금 아직까지는 미흡합니다. 그래서 무궁한 발전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갖고 이 예술 창고가 빛나가지고 가뭄에 봄비 오듯이 코로나로 예술에 참 목말랐잖아요. 저도 몇 년간 노래를 못했거든요. 노래를 못하고 남편이 또 코로나 후유증으로 수술까지 하고 이런 그 과정을 겪으면서 연주를 못했는데 연주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고 또 예술과 시민이 같이 만나는 생활예술로서 또 접목이 되지 않을까 아주 많은 희망을 굽니다. 감사합니다. 축하드립니다. 영동에서 뵙다가 또 진해로 오니까 참 좋습니다. 이 작품들이 집에 안 가져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 선생님들도 그냥 다 정리가 되고 그냥 몸만 갔으면 좋겠습니다. 기원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16년 만에 만났던 저 미술관 운영하시는 형이 진짜 오랜만에 만났는데 저한테 잘 지내냐? 전 도리어 이제 선배님한테 잘 지내십니까? 그러니까 코로나 때문에 미술관이 문을 닫았다고. 다들 힘들잖아요. 근데 그 선배님이 이제 저한테 다시 물었어요. 넌 어떠냐? 전 똑같아요. 그 16년 전이나 지금이나 그냥 작업하고 누가 부르면 가고 그런다고. 예술 창고라는 이름의 이런 공간들이 부산에도 많이 생기고 있거든요. 근데 그만큼 조금 더 많이 생기면 생길수록
보통 사람들의 삶 속에 미술이라는 문화나 음악이라는 문화가 조금 더 녹아내릴 수 있겠죠. 15년 보던데요. 예, 미술하는 사람이나 문화 쪽에 일하는 분들이 존경받는 직업군에 속할 수 있는 시기를 15년 정도를 보시더라고요. 15년 동안만 코로나 조금 더 겪으면 괜찮을 것 같아요. 뭐 지금까지 쭉 겪었는데 여하튼 계속 하시려면 건강하셔야 되니까 건강 유념하시고 여러분들도 건강하십시오. 고맙습니다. 저는 이 자리에 서기가 좀 쑥스러운데 처음에 연락을 받기는 여기 작품 내신 남기쌤하고 이런 분들이 가서 열심히 도와라 했는데 제가 도우러 오지를 못해서 아주 죄스러운 마음입니다. 근데 작품도 제 뒤에 여기 오니까 빛이 더 나네요. 그래서 들어올 때는 여기가 어딘가 뭐 피렌체인강 이런 느낌이 날 정도의 이 공간에서 이 또 작품이 저희들 현재의 작품들이 빛날 수 있다는 게 아주 반갑고 또 원숙이 선생님이 그 활동력을 여기에서 펼칠 수 있지 않나 싶어서 기대가 많이 됩니다. 여기가 진해에서 뿐만이 아니고 창원에 마산에서도 찾아올 수 있는 공간이 될 수 있도록 많이 노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주 뵙도록 할게요. 저기 저희가 벽화를 전국을 다니고 있습니다. 예, 전국을 다니고 있는데 그 중에서 제가 고향이 경남 김해다 보니까 김해에다가 벽화를 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고 있을 때 저를 콜해 주신 분이 계십니다. 우리 박세철 우리 이장님이신데요. 제가 전국 공모에 김해시 마을 만들기 사업 뭐 셋들 마을 이런 공모전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그 하다 보니까 뭐 원장님이나 원석희 원장님에게 만나셔가지고 좋은 그림을 그리다 저희들도 방송국에도 굉장히 마을이 발전이 많이 된 방송국에 촬영도 많이 오시고 거의 이 저는 문화와 그림은 잘 모릅니다. 모르는데 저희 고향이고 그 고향을 살리고 한 마을을 살리다 보니까 방송국에서 자연적으로 찾아오고 그리고 뭐 거리가 깨끗해지고 이 동네 주변 분들도 이 사람이 살다 보면은 화사한 부분에는 범죄가 안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꽃길 조성이라든지 그림을 하고 나면은 그 다음 나머지 자연적으로 쓰레기도 없어지고 저희들 도랑 살리기라든지 이런 마을 사업을 많이 하면서 그림 도움을 많이 받고 그리고 저희들이 또 추천하는 거는 제가 마을 만들기 활동을 하면서 김해시 문화위원도 하지만은 원숙이 선생님이나 이선 같으신 분들이 우리가 김해 뭐 장척이라든지 이런 그림을 아주 많이 그리고 있습니다. 시에서도 많이 도와주고 그래서 저희들은 뭐 제 고향이지만 이래 오늘 이 자리도 빛내주셔서 고맙고 앞으로 더 문화와 거리가 활동할 수 있는 여러분 공감이 될 수 있는 저희들은 시골에서 비록 모자르지만은 더욱더 여러분들이 협조를 해주시면은 대한민국이 작은 시골 마을이 깨끗해질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적극적으로 좀 많이 활력소가 될 수 있도록 시나 협력할 수 있도록 도나 이런 경남이 발전할 수 있도록 자그마한 거라도 먼저 우리가 솔선수범하면은 작가분들이 좀 많이 도와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 너무 감사합니다. 갑자기 연락받고 너무 놀랐어요. 항상 멀리 영동이라는 아주 먼 곳에 있다는 마음 생각에 그리가 머니까 마음이 그리도 좀 멀어져 있었어요. 근데 며칠 전에 갑자기 진해로 내려왔다니까 깜짝 놀랐어요. 정말 원숙 씨는 예술적인 기가 너무 다양하다는 걸 생각하고 있었는데 음악이면 음악, 미술이면 미술 정말 못하는 게 없어요. 그래서 늘 저 동생은 뭐가 돼도 될 거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이렇게 멋진 공간을 만들어서 더구나 오늘 이 작품 전시까지 너무 멋진 작품을 보고 정말 놀랐습니다. 그냥 카페 전에 영동에 사던 그 정도로 생각을 했는데 생각보다 너무 공간이 좋은 것 같습니다. 앞으로 많은 손님 예술 창고를 찾아주셔서 나날이 발전을 해서 정말 좋은 성과가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진해 용원에 아주 문화공간이 이렇게 탄생을 했다고 해서 불이 났게 이렇게 왔습니다. 예술창고의 대표이신 우리 원숙 씨는 우리 부산공예학교 한국조형예술고등학교의 동문이기도 해서 이 유능한 인재가 충청도에서 있기가 좀 아쉬웠는데 지금 이게 부산 진해 용원으로 와서 더보다 기쁘고 참 기분이 좋습니다. 특히 이 장소는 보면은 진해 신앙의 매립지인 곳에 특히 그 문화공간을 만들어서 갤러리, 카페, 전시공간을 만드는 이런 예술인들과 함께 지역 시민들과 함께 같이 할 수 있는 장소가 더없이 있어 기쁩니다. 특히 이 장소가 활성화 좀 되어서 진해 용원에 새로운 문화공간으로 탄생하여 지역민들과 작가들이 같이 이렇게 융성하고 더 좋은 이렇게 사회를 만들어 가는데 일조를 했으면 생각합니다. 원숙이 예술장고 화이팅!